안녕하세요. 서머너즈 기획자 서지영입니다. 연속 전투가 업데이트 된 지도 이제 몇 달이 지났는데요. 오늘은 투안사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해보겠습니다. 자서 나와서 그런가 복귀 유저 X 많아졌네요. 아. 안 먹습니다. 뭐 바코드가 연속 전투 하면서 할 수 있게끔. 저는 솔직히 막 안 좋은 얘기 올라갈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네, 해봅시다. 솔직히 많이 놀랐음. 홈투스답게 자사 기본 7에 데일리 팩에 자사 크로스 3 같은 거 넣을 줄 알았는데 저희가 이런 적이 있나요? 솔직히 저희 막 그 정도는 아닌데 참 이걸 예전부터 준비했던 거면 여태 욕했던 게 미안할 정도네. 그 부분에 뭐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죄송합니다. 처음으로 갓패치 인정. 저희 그동안 수많은 패치를 했는데 간담회 이후에 뭔가 깨닫는 게 있었는지 자사 도입. 아닙니다. 간담회 이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. 연속 전투가 이 서머너즈에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올해 초부터 이 아티팩트를 준비하면서 좀 진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자연스럽게 간담회 발표 뒷부분에 자동 연속 사냥이 들어갈 때까지는 잠깐만. 박호두 팀장이네. 뭐 그것도 되게 기억에 남았고. 근데 뭐 네, 싫진 않습니다. 장만 같은 건 자주 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한도 초과입니다. 그냥 다른 게임처럼 연속 버튼 하나 만들 줄 알았더니 게임 안에 게임을 새로 만든 느낌. 게임 안에 게임이란 말이 되게 좀 좋네요. 자사가 단순 자사가 아니라 멀티태스킹이 돼서 너무 좋아요. 처음에는 그렇게 접근한 건 맞아요. 뭐 카이로스 던전 들어가서 용건 들어가서 전투 눌러놓고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 접근하다가 총괄 PD님이 정민영 PD님 그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. 그럼 그냥 말 화면에서 PIP 화면을 띄워서 연속 전투를 돌리고 그거를 좀 최소화시킨 다음에 다른 거 할 수 있지 않겠냐.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좀 고민을 하게 되었고 8월이네요. 우리가 보통 애들 눈 줄 때 고민 많이 하잖아.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자동 전투를 돌리는 동시에 할 수 있게 한다는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거였으면 다른 자사 게임들도 다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. 이게 바로 저희 클라이언트와 다른 게임의 클라이언트의 다른 점입니다. 저희는 다 하거든요.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고 이거 좀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. 연구를 많이 하시더니 결국엔 답을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. 업데이트 되고 나서도 약간 무거웠던 부분을 좀 가볍게 만들면서 저랑 좀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게 된 것 같아요. 앞에서 뭐 멀티태스킹 하는 거 좋다 막 말씀하셨는데 그게 약간 서머너즈만의 컨셉인 것 같아요. 좀 많은 모바일 게임들을 선택하고 있는 방법이네요. 오토 이렇게 눌러놓고 쉽게 들어갈 수 있었겠죠.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그냥 좀 그래도 연속 전투를 하더라도 그 서머너즈 안에서 한 번이라도 더 내가 가진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룬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이런 게 꽤 중요한 것 같아요. 거기서 좀 재미를 느끼길 바랬었거든요. 이전에는 그 몬스터를 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좀 적었던 것 같아요. 그 시간에 룸파밍 하나라도 더 돌자, 용돈 한 번이라도 더 돌자 그런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. 이제 고속덱보다는 노정복덱이 대세일 듯. 네, 아무래도 연속전투 넣으면서 생각했던 것도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전에는 뭐 30% 덱, 40% 덱 이렇게 빠른 덱이 인기가 많았다면 조금은 느리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덱들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. 노전복 잘 생각해보면 기존 당 귀찮아서 넘김, 현재 자사 끊겨서 노전복 덱 만들려는 시도를 하게 됨, 결국 유저한테 이득이. 네, 이득 맞습니다. 자사 눌러놓고 딴 거 하고 오면 첫 번째 판에서 자사 붙여있어요. 번개 많이 주는 이벤트 좀 해줘요. 연습전도 생기고 너무 부족해졌어요. 뭐 그거 일환으로 얼마 전에 그 번개 생산 건물이 추가 또 하긴 했었는데 또 연습전도를 하면 룬이 많이 들어오고 또 룬을 팔아서 만화석이 늘어나는데 대신 또 좀 괜찮은 룬을 많이 먹으면서 강화를 하면서 또 만화석을 소모하게 되더라고요. 이벤트 보상이나 뭐 컨텐츠 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잖아요.
어떻게 하면 소환사분들이 그 보상감을 돈 비슷하게 남아 느낄 수 있을까 계속 좀 고민하고 있고요. 요즘 좀 겁남, 겁날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네. 자사 도입도 고마운데 룸 판매할 때 확인창 다시 뜨는 것. 왜 이러지? 콘텐츠 구성은 싹 바뀌었나? 바뀌진 않았고요. 네, 정말 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더 열심히 해야죠. 아무래도 연속 전투를 넣어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개발 일정이나 이런 것까지 다 좀 완벽하게 해서 들어가면 언제 업데이트 될지 모른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앞으로는 계속 서머너즈 고유의 게임성을 유지하면서 좀 유저 편의성 개선하고 그런 쪽에 좀 긍정적인 업데이트를 계속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다음에 업데이트 됐으면 하는 자사 차원홀 연속전투 재발료 축하드립니다. 차원홀 연속전투가 추가되었습니다. 레이드는 자사 가능성 없겠죠. 축하드립니다. 레이드도 자사가 추가되었습니다. 그런 글들이 좀 있네요. 자사 중에 실레나 리플 보는 기능 추가 불가능할까요? 실레나 리플 뿐만 아니라 여기 댓글에도 써주셨는데 욕심 좀 더 내서 실레나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, 욕심 내셔도 좋습니다. 2021년 초 목표로 연속전투 중에 월드아레나를 하거나 뭐 길드전, 길드 컨텐츠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계속 개발 중에 있어요. 그 다음 스텝까지 생각한 결과인 것 같아요. 지금 형태가 이 PvE 컨텐츠, 룬 파밍이라든지 아티팩트 파밍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PvP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 중에 있거든요. 그런 좀 모습을 좀 크게 그려놓고 진행하다 보니까 연속전투가 네, 진행된 것 같습니다. 서머너즈워의 대격변이다. 연속전투 전과 후로 나뉠 거다. 약간 거기서 두려움도 많이 있었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소환사분들도 좀 좋게 받아들여 주셔서 뭐 이 정도로 좋아해 주실 수 있구나 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. 네, 아직 연속전투 형태가 이대로 끝은 아니고요. 더 빠르게 개발해서 조만간 소환사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도록 네, 하겠습니다. 서머너즈 많이 사랑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